5월 23일 업로드한 브로콜리 한 포기에 100개 수확 영상을 올렸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근거의 영상을 자세히 올립니다. 꿈꾸는 텃밭 채널은 현장에서 경험과 학습을 사실대로 업로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3월 13일 날 심고 69일이 되어 첫 수확을 합니다. 이 정도 크기의 브로콜리는 일반 시장에서 보기 힘들 것입니다. 브로콜리는 3월 중순쯤 심으면 벌레들이 활동하기 전에 무농약 제대로 수확이 가능하고 퇴비와 물관리만 신경쓰면 상추보다도 쉽습니다. 첫 수확은 한 포기의 한계가 되며 모르시는 분들은 수확 후 뽑아버립니다. 하지만 알고 보면 무한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알려드립니다. 무한 수확을 위해서는 자를 때 밑에 줄기를 많이 남기는 게 좋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 잘 키웠다는 생각입니다. 첫 수확 후의 모습이며 보이는 여러 개의 겨순들을 키웁니다. 첫 수확 후 여러 개의 겨순들이 자랐지만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크기로 자랐습니다. 달린 양이 많아 필요한 만큼 일부만 수확합니다. 세 번째 수확합니다. 다수확이 가능한 이유는 겨순에서 자란 브로콜리를 수확하면 그 겨순에서 또 겨순이 나와 자라기 때문에 개수로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. 브로콜리 한 포기에 100개 수확은 사실상 가능하며 수비 및 물관리를 잘하면 품질도 그런대로 좋습니다. 세 번째 수확이지만 수비와 물관리가 잘 되어 시장에서 파는 브로콜리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네 번째 수확입니다. 네 번째 수확이지만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브로콜리 모종 하나에 100개 수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과장된 콘텐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. 브로콜리는 내한성 작물이라서 한여름에 심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20일에서 말쯤 심으시길 권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